오늘은 몇번 여러 번 자주자주 또 그리고 또 그렸던 스쿠나를 그리며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속 그려 달라는 요청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청만 하고 다시 찾아오지도 않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요청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하여간 이제는 그림을 좀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쿠나. 스쿠나를 그릴 때 얼굴 있고, 응?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몸체와 다리. 이게 보면은 그냥 왜 동그라미 그리고 막 십자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막연하게 되게 힘들단 말이야. 초보 같은 경우는 힘들고 그림을 여러 번 그렸던 사람은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내가 얘를 종이에다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얼굴이 있고 몸뚱이가 있어. 그러면 보면 하나, 두 개, 세 개. 거의 4개 정도로 나눠진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그죠? 얼굴 이렇게 그리고, 대충 이 정도로 들어간단 말이야. 3개, 4개. 다리가 여기까지. 머리가 있고, 목은 지금 쭉 붙어 있는 상태니까, 그럼 여기는 갑바. 갑바가 이 정도 되겠고, 배가 내려오고, 복근 정도 있고, 여기 허리 딱 잘라서 다리 이렇게 있을 거고. 그죠? 머리의 간격을 보면, 지금 기울어졌어. 일자에서 약간 이렇게 꺾여졌어. 일자에서 이렇게 꺾여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리고 어깨 라인. 어깨 라인도 여기서 여기 라인 보면 머리가 두개 정도 들어가, 이렇게. 응. 이 머리가 어깨에 두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요거를 간격을 대충 눈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두개 정도. 두개 정도 들어가고 어깨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갑바가 여기 있어. 배, 복근은 당연히 갑바에서 조금 더 내려만 오면 돼. 허리, 다리. 다리 기럭지. 기럭지는 뭐 알아서 대충 느낌대로 할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 길이에 따라서 이 몸통의 길이에 맞게끔 해서 또 이렇게 보면 이 다리 길이와 이 몸통의 길이가 그쵸. 어느 정도 맞춰 원을 그렸을 때, 원을 그린다면 다리와 몸통이 이런 비율로 있단 말이야. 아, 어디까지 했더라. 나갔다 와가지고. 리듬이 깨졌네. 하여간에 다리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좀 쉬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하여간 요렇게 그래서 몸통을 그리고 형태가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뭐 뚝딱이야. 바지에도 뭐 이렇게 금방 하잖아요. 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여기 길이가 같다고 보면 돼. 여기랑 이렇게 접혔을 팔이 딱 접혔을 때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이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 그래서 여기도 이 정도 있으면. 팔 요렇게 있으면 요 길이만큼 이 정도의 길이 요 길이만큼 이 정도 여기까지 손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대충 이렇게 주는 거야. 그리고 엄지손가락. 그리고 여기 해주고. 이렇게 얼추 대충 이렇게 해주고. 네,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네 개. 손가락 잡아주고. 약간 굴곡 좀 손목이랑 굴곡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얼굴 이렇게 그려주고, 각도 약간 기울였으니까 눈부분 이렇게 기울여주고, 코. 지금 고개가 살짝 들려지는 상태니까 코를 약간 위쪽으로 해서 입, 얼굴에 문신 같은 거 이렇게 해주고. 이게 A포즈니까 A포즈라 그런 거 이게 손이 잘안 먹네. 칼라가 잘안 먹어. 귀도 그리고 머리카락 삐죽삐죽하게. 얼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복근 같은 거 해주고. 여기에도 문양이 이게 있었나요? 이게 있었나? 여기는 이렇게 얼추 해주고, 여기도 얼추 해주고, 이렇게 하고, 여기도 내려오고, 어깨 라인 따라가고, 엄지손가락. 발목, 신발. 이렇게 하면 얼추 스쿠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심 잡고, 각도 잡고, 비율 어느 정도 잡고, 체크하면 끝!